꼭 갖고 있어야 된다. 활용도가 가장 높은 건 유용하면서도 세련된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먼저 사야 될 건 또 여름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작년에 이어서 아직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항상 옷장을 열면 옷은 되게 많은데 뭔가 입을 옷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기본템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씩 갖고 있으면 여기저기 휘뚜루마뚜루 활용할 수 있는 여름 기본템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아우터인데요. 에? 여름에 웬 아우터?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 오고 나서 날씨가 급 추워지거나 실내에 들어가면 에어컨도 너무 빵빵하게 나와서 춥기도 하고 또 너무 쨍쨍한 햇빛에는 팔이 또 탈 수가 있으니까 여름에도 아우터는 필수예요. 그 중에서 하나쯤은 꼭 갖고 있어야 된다. 활용도가 가장 높은 건 바로 가디건인데요. 특히 가디건은 입고 벗기에도 편하고 구김이 적은 것들이 많아서 가방에 놓고 들고 다니기에도 좋아서 저는 가장 애용해요. 근데 너무 두꺼운 소재는 또 더울 수가 있으니까 저녁이나 에어컨 아래에서 입을 수 있게 얇은 가디건이 좋아요. 컬러로는 저는 화이트, 베이지, 그리고 블랙 컬러를 가장 많이 사는데요. 여름에 날이 더워지면서 화사하고 또 밝은 컬러의 옷을 많이 입게 되니까 여러 옷에도 잘 어울리고 또 여름에 많이 착용하시는 라탄 소재 아이템과도 컬러가 잘 어우러져서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이트랑 베이지 컬러가 있다면 흰색 옷에 검정색으로 믹스 매치하면 너무 샤랄라한 느낌만 주는 게 아니라 살짝은 시크한 느낌도 내줄 수 있어서 블랙 색상도 좋아요. 뭐 화이트나 베이지 블랙 색상은 그냥 기본 컬러니까 이걸 먼저 구비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컬러 포인트가 들어간 아이템을 구비해두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또 가디건이 여름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봄이나 가을에도 단품으로 입거나 아니면 또 레이어드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해요. 가디건이 또 디자인도 엄청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단추로 된 거, 집업으로 된 거, 끈으로 묶는 거, 또 패턴이 들어간 거, 민무늬인 거, 루넥, 브이넥, 스퀘어넥, 크롭기장, 롱기장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집에 갖고 계신 옷에는 어떤 컬러와 어떤 디자인이 가장 뽕을 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셔서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베이직한 흰색 오버핏의 가디건을 구비하고 그 다음에 원피스나 크롭티에 입으면 좋을 만한 숏한 가디건,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쭉 퍼져나가면서 아이템을 다양하게 점차점차 구비해둬요. 이렇게 수영님처럼 숏 데님 팬츠와 화이트 가디건을 입어줘도 좋고 또 제니님처럼 화사한 컬러의 가디건과 와이드핏의 청바지를 매치해서 캐주얼하면서도 포인트 주는 것도 예쁘죠. 또 요즘에 가디건이 이런 셋업으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셋업 제품도 매치하면 코디할 걱정도 덜고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겠죠? 그리고 또 간절기에는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니까 낮에 더우면 이렇게 어깨에 걸쳐서 코디를 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추울 때 입어주기에도 좋고 이런 실크 슬림 원피스와 함께 입어주면 부끄러운 내 겨드랑이는 또 가려주고 또 포근하면서도 약간의 또 섹시한 느낌도 내줄 수가 있죠. 또 엘링클링처럼 뉴트럴 컬러의 박시한 오버사이즈의 가디건과 이런 스커트로 내추럴하지만 또 세련된 느낌을 낼 수도 있고 또 요즘 많이 입으시는 이런 하이틴 스타일의 크롭 가디건도 아주 찰떡이죠. 자, 그 다음은 셔츠인데요. 저는 셔츠를 정말 좋아하고 또 많이 구입해요. 왜냐면 가디건이랑 마찬가지로 한번 사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입을 수 있으니까 유용하면서도 세련된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여름 아우터로는 저는 정핏보다 좀 루즈한 핏이 더 멋스러워 보여서 루즈한 핏으로 추천드릴게요. 셔츠는 또 정말 다양한 룩으로도 연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전에 셔츠 하나로 다양한 룩 코디하기라는 또 영상 찍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로는 가디건과 마찬가지로 먼저 베이직한 화이트 컬러를 구비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단추를 오픈해서 오프숄더를 연출하거나 아랫단을 묶어서 캐주얼하면서도 숏한 기장감으로 만들어서 입을 수도 있고 슬립이나 원피스 위에 툭 걸쳐줘도 세련되게 연출할 수가 있고 또 봄이랑 가을에는 슬립 안에다가 입어서 또 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린넨 소재의 셔츠와 린넨 바지의 조합은 편하면서도 또 시원하고 자외선도 차단해주기에 너무 좋죠. 코디로는 흰 셔츠에 청바지의 조합은 베이직하면서도 가장 예쁜 조합이죠. 블랙핑크 지수님은 심플한 셔츠에 미니스커트를 더해서 하이틴 스타일을 완성시켜주셨고요. 또 이렇게 롱한 기장감의 셔츠에 소매는 또 롤업을 해서 시원한 하이실증 룩도 예쁘고 린넨 소재의 셔츠라면 여름에 더 시원하겠죠? 자, 그 다음은 상의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맨 첫 번째로 구비해야 될 건 흰색 반팔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흰색 반팔티를 매년마다 정말 많이 구매를 하는데요. 슬랙스, 청바지, 반바지, 뭐 비스티에 스커트, 추리닝 등등등등 할 것 없이 정말 아무렇게나 잘 어울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흰색 반팔티를 디테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스타일로 많이 쟁여두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는다면 레귤러 핏의 흰색 반팔티를 구비해두시길 추천드려요. 너무 달라붙으면 또 매일 입기에도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 너무 또 박시하면 약간 부해 보이거나 페미닌한 느낌에는 좀 잘 안 어울려서 그 중간에 있는 레귤러 핏의 반팔티는 어디에 입어도 어떤 바지 핏에 입어도 그냥 일단 반타작은 간다. 그리고 또 제가
반팔을 고를 때 주의 깊게 보는 점이 이 넥 라인인데요. 내가 어떤 점을 좀 보완하고 싶은지, 어떤 점을 좀 드러내고 싶은지 생각을 하셔서 고르시면 좋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사야 될 건 제일 무난한 유넥 반팔티를 추천드리는데요. 똑같은 유넥 반팔티라도 이 넥 라인이 약간 두꺼운 거는 좀 캐주얼한 룩에 잘 어울리고, 약간 넥 라인이 좀 얇은 거는 조금 더 모던하고 페미닌한 느낌이 잘 어울리니까 이런 점도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먼저 레귤러 핏부터 시작해서 오버핏, 슬림핏 등등등등 여러 가지 스타일로 구비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흰티의 스타일링으로는 청바지는 뭐 말해 뭐해, 그냥 뭐 클래식한 조합이죠. 그리고 이렇게 와이드한 핏에 청바지와 매치하면 편한 꾸안꾸룩이 완성되고, 또 이렇게 화이트 티셔츠에 블랙진을 매치하면 깔끔하면서도 도시적인 느낌을 주고, 또 파스텔 컬러를 더하면 러블리한 룩을 만들 수가 있고, 비스티에나 점프스트에 같이 매치하면 또 부담스럽지 않게 캐주얼한 룩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올 화이트 룩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를 활용한 포근한 느낌의 톤온톤 룩도 예쁘죠. 차정원 씨처럼 여기에 이렇게 블랙 컬러의 아이템을 매치하면 또 시크한 패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슈폰이나 플라워 패턴의 스커트랑도 잘 어우러져서 편안하면서도 우아한 룩을 연출할 수가 있고, 또 트레이닝 팬츠나 조거 팬츠, 레깅스랑도 잘 어울려서 편안한 룩을 연출하기에도 좋은 만능 아이템이죠. 그 다음은 반팔 셔츠, 블라우스, 가디건인데요. 그냥 무지 반팔티는 좀 심심한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반팔 셔츠나 블라우스도 정말 다양한 느낌으로 나오는데요. 디자인에 따라서 포멀, 캐주얼, 청순, 페미닌 등 다 잘 어울려요. 그리고 그냥 무지 반팔티보다 여러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내 체형을 더 보완하기에도 좋고, 포멀한 느낌이 들어서 격식 있는 자리나 꾸민 티를 내고 싶을 때 착용하면 딱 좋아요. 먼저 저처럼 어깨가 좁고 좀 목이 짧은 분들은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이렇게 스퀘어 넥에 퍼프가 들어간 블라우스를 입으면 얼굴도 좀 작아 보이면서 팔뚝살도 잘 가려주고, 프릴이 들어간 블라우스도 좁은 어깨를 보완하고, 또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선이 약간 위로 쏠리게 되면서 하체가 고민이신 분들에게도 좋은 아이템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반팔 셔츠도 요즘 많이 입는 하이틴 스타일이나 포멀한 느낌에도 잘 어울려서 트렌디해 보이면서도 무난하게 데일리로 입기에 좋아요. 뭐 블라우스나 반팔 셔츠 다, 청바지, 스커트, 와이드 팬츠 뭐 그런 거 다 여러 가지 룩 잘 어울려서 여러 룩에 활용하기에도 좋아요. 제니님처럼 프릴이 들어간 반팔 크롭 가디건으로 레트로하면서도 힙한 스타일을 내줄 수가 있고, 고아성님처럼 포멀하면서도 캐주얼한 룩으로도 예쁘고, 또 반팔티 위에 이렇게 아우터처럼 툭 걸쳐도 예쁘고, 이렇게 또 기장감에 따라서도 다른 분위기를 내주죠. 강민경님은 퍼프 소매 블라우스에 플리츠 스커트를 매치해서 러블리한 코디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린넨 바지랑 바스켓백을 들어서 약간 오가닉한 느낌을 내줄 수도 있고, 요즘에 또 이런 하이틴 스타일도 빠뜨릴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은 하이인데요. 말해 뭐해, 더운 여름에 반바지는 첫 번째 필수템이죠. 반바지도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있잖아요. 데님, 레더, 추리닝 등등등등. 그런데 요즘은 이런 릴렉스 핏의 반바지가 트렌드라서 길이도 3부에서 한 5부 정도로 너무 짧지가 않고 바지의 통도 넓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평소에 좀 숏팬츠가 약간 부담스러웠거나 허벅지 때문에 약간 고민이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또 바이커 팬츠도 하나 구비해두시면 봄, 여름, 가을에 정말 활용 만점 아이템인데요. 이렇게 박시한 반팔티, 후드, 셔츠 위에 척, 또 위에 자켓이랑 같이 믹스매치하면 시크하면서도 트렌디한 꾸안꾸룩을 완성시켜주고, 또 릴렉스 핏의 슬랙스 팬츠랑 플립플랍이나 어글리 슈즈를 같이 매치하면 스타일리시한 꾸안꾸룩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긴 바지인데요. 어? 여름에 웬 긴 바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청바지나 슬랙스, 린넨 바지 등 여름용 얇은 소재로도 많이 나와서 평소에 자주 입는 코디에 어울리는 걸로 하나 구비해두시면 좋아요. 특히 저는 얇은 소재의 와이드 슬랙스는 필수템인데요. 햇빛이 너무 따갑거나 반바지가 너무 부담스러울 때 얇은 소재의 긴 바지를 같이 매치해주면 노출이 또 적으니까 부담스럽지도 않으면서도 차려입은 듯한 포멀하고 시크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난 좀 더울 것 같다 하시면 시원한 린넨 소재의 바지나 시원한 플리츠 원단도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반팔 셔츠나 크롭 반팔 등등등등 이것도 다 너무 잘 어울려서 유용하기도 하고 하체가 좀 통통해서 고민이신 분들에게도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은 원피스인데요. 원피스 종류가 엄청 많죠. 면 원피스도 베이직하게 좋고 린넨 원피스 그리고 시폰 원피스도 추천드려요. 린넨 원피스는 천연섬유 식물성 소재라서 여름에 피부에 닿아도 자극이 좀 적고 통기성이 좋아서 시원하게 입을 수 있어요. 이렇게 화이트 컬러의 액세서리를 더해주면 더 시원한 느낌을 내주고, 또 라탄 소재의 가방이나 모자,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면 이국적이고 오가닉한 느낌을 더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슈폰 원피스인데요. 슈폰 원단을 활용한 대중적인 아이템을 꼽자면 바로 플라워 패턴의 원피스는 빼놓을 수가 없죠. 마침 또 올해 플라워 패턴이 트렌드인데요. 장기화된 팬데믹으로 긍정과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패션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플로어룩을 선보였어요. 마르니, 발렌티노, 돌첸가바나, 마이클 코어스, 크리스찬 실리아노 등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풍성한 실루엣과 과감한 플로어 패턴의 조화를 이뤄냈어요. 시폰 원피스는 또 시원하면서도 청량하고 러블리하고 또 로맨틱한 느낌까지 주니까 데이트룩으로도 완전 찰떡이죠. 자, 그 다음은 바로 신발인데요. 더운 여름에는 또 슬리퍼나 샌들이 그냥 대세죠. 근데 이 슬리퍼나 샌들도 너무 다양한 디자인으로 나와서 도대체 뭘 골라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는 좀 작년부터 눈에 들어온 게 고무 소재로 된 둥글둥글한 라운드토의 쪼리, 샌들, 슬리퍼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보테가 베네타에서도 미니멀하면서도 캐주얼한 분위기의 샌들 퍼드를 출시했고 버켄스탁에서도 나왔고 아디다스 이지폼도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는 하는데 해피들 사이에서는 또 요즘 사랑받고 있죠. 또 플립플랍도 이런 쉐입의 디자인들이 작년에 이어서 아직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원피스, 슬랙스, 쇼츠 등 여러 가지에도 다 잘 어울리는 샌들 힐, 뮬 힐을 추천드려요. 힐이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내 다리 라인을 좀 예쁘게 뮬도 좋아 보이게 만들어줘서 또 빠뜨릴 수가 없죠. 근데 나는 좀 힐이 불편하고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낮은 곰을 선택하시면 더 편안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룩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플립플랍에 와이드 팬츠를 입어서 더 캐주얼한 느낌을 내줄 수가 있고 샌들 힐을 신어주면 모던하면서도 러블리한 룩까지 연출하기에도 좋고 또 원피스에 샌들을 믹스 매치하면 꾸안꾸 느낌을 낼 수가 있고 또 그냥 데일리로 편한 캐주얼 룩으로도 좋아요. 자, 그 다음은 악세사리인데요. 악세사리는 어떤 걸 추천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주제가 여름 아이템이니까 또 여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라탄 소재잖아요. 그래서 라탄 소재 아이템들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라탄 백은 튼튼하고 가볍고 또 내추럴한 무드로 활용하기도 좋고 만약에 가방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모자나 귀걸이 등 다른 액세서리들로 살짝 그 포인트를 주면 밋밋한 패션에 시원하면서도 이국적인 무드를 내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름에 하나씩은 꼭 갖고 있으면 좋은 여기저기에 휘뚜루마뚜루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름 기본 아이템을 추천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예쁜 여름 아이템 준비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요즘 내가 가장 사고 싶은 물건이 뭔지 하나씩 적어주세요. 저는 샌들을 사고 싶어요. 아, 신발은 자꾸 사도 사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